이제 5성 단원입니다. 와, 힘들어 죽겠네. 나왔어. 드디어 마지막 지역. 해금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을. 이름은? 뭐였지? 호카네이 뭐였냐? 윙볼. 레벨 65까지 다내말 듣는다. 그럼 이제 토대부기도 내 말을 듣는 거죠? 순백동토. 아, 맞아. 순백동토야. 이제 나 말고는 아무도 저거를 못한대. 거의 그런 존재가 되었고. 삐삐의 달맞이. 바다의 전설. 뭐야, 그 의뢰. 의뢰인이 본인이라고? 해변에서 헤엄치는 포켓몬 같은 물체를 봤는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촬영하지 못했다. 해류를 타고 헤엄친다. 군청 해안. 축복마을 인근 바다에 군청 해안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다. 타임머신이라. 아, 억새는 또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왔구나. 이야긴 들었습니다. 군청 해안을 향해 헤엄친 포켓몬이 있었다고요? 잘 모르겠네요. 군청 해안은 먼 옛날엔 동쪽 바다라 불렸는데 왕자라 불리는 포켓몬이 있었다. 왕자? 바다의 왕자? 바다의 전설? 왕자? 바다의 전설의 수수께끼를 풀자고? 뭔 소리야? 바다의 전설을 풀라고? 일단은 오케이. 피오네? 근데 왕자인가? 순백동토에 가시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폭주하는 왕 때문에 부상자 발생했었으니 진정시키는 것이 예가 됐습니다. 그에 비해 순백동토에서 크레이베이스에 의해 발생한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의문이군요. 사태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건 포켓몬 아니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액시던트 아닙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무엇보다 오트밀양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임무입니다. 왕의 폭주는 고통스럽다 들었어요. 그런 진정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왕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워가 있는 것인지도 그렇고, 폭주한 이유나 지구의 균열과의 관계도요. 전목단장님에게 왕을 진정시키는 일이나 포켓몬 조사하는 일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공존하기 위해서. 그러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모두가 포켓몬과 사이좋게 지내는 미래를 위해 조사에 나선 것이니까요. 박사님. Oh, sorry. 오트밀 양은 미션을 받은 것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원을 해줘야죠. 승부에서 실력을 확인해보자고? 내가 이길 거야. 끄덕. 너에겐 감사하고 있어. 네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나는 피카츄와 함께 싸우지 못했을 거야. 마인맨. 어? 마인맨? 페어리잖아. 너 녀석 내 앞에 페어리를 꺼냈겠다. 오우 쉣! 더러운 술수. 간다! 졸음을 이겨내라. 컷! 시르봇. 찌로크가 아니네? 뭐 잠깐만요! 뭔 짓이야 이게! 플레이버드라니! 반동 데미지라. 그렇다면 나 또한 보여줄 것이 있지. 웨이브 태클. 그렇지. 한30 정도 또 깎였네. 그니까. 상상상 불리하죠.
하지만 웨이브 태클을 쓰겠다. 안돼! 록다이퍼. 그래, 리플레이드 쓰자. 종료. 자연스럽게 느껴졌어. 레버. 레버. 조심히 다녀와. 순벽동토를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얍. 순벽동토 드디어 마지막 지역입니다. 와, 이런 추운 데를 이런 복장으로. 맙소사. 순백동토. 이 추운 곳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백동토를 찾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있어봐야 가끔 타오파님이 재료를 모으러 제조대를 이끌고 오는 정도죠. 그렇지만 우리 조사들은 포켓몬이 있으면 어디든 가야 하는 겁니다. 크레베이스가 있는 빙산의 전장은 저 멀리 있습니다. 크레베이스를 진정시키는 임무는 매우 위험할 겁니다. 주연님과 찬성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쪼록 무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끄덕. 어때, 춥지? 추운 걸 엄청 즐거워하면서 얘기하네. 넌 춥지도 않은 거야? 뭐 나한테는 오히려 더운 수준인데? 뭘 왜 이렇게 열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선생님 계신 곳은 여기보다 훨씬 더 추운 곳이거든. 진주 다니니 금강 다니니 상관없이 난 너랑 나는 그냥 안 맞는 것 같다. 동감이야. 신호님 공간을 창조하신 존재인데 너희 금강 다니 시간을 만들었다고 하잖아.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다른 존재를 신호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라. 아무튼 어디로 가면 되는데. 선생님 항상 같은 곳에 계셔. 아까부터 선생님 하는데 루프씨 말하는 거지? 어디냐고. 여기보다 더 추운 곳이면 빙계가 있는 곳인데 어디겠어. 그러시단다. 가자, 어트밀. 아, 사람 어디 두고 어디 가는 거야. 이런 시간에 촉해서 빨빨거리는 녀석들은 마음에 들지 않다니까. 사실 얘네 엄청 사이 좋은 거 아니야? 빙계로 오도록 해. 일단 뭐 피는 다 찼나? 풀피겠죠? 그러네. 일단 얘네는 계속 랩업을 시켜야 되고. 지금 이제 토대보기가 근데 66렙이 됐네. 하, 세상에. 이제 겨우 말 듣나 했더니만 말을 안 듣네요 아직도. 또 뭐 없나? 혹시 몰라서 데려가 봐야 할 만한 그런 애는 없을까나? 불꽃? 그렇다면 불꽃 어머니를 쓸 수 있는 렌트라를 또 데려가 봐야겠구만. 오, 눈녀다. 아, 눈녀가 맞네. 눈쓰개? 기억이 안 납니다. 눈꼬마. 눈쓰개는 그거지. 아. 아. 어디 가는 거야, 이 녀석? 어, 젖었다. 안 돼! 볼이 몇 개 없어. 볼을 더 사가야 돼.
아 잠깐만. 공작으로 만들 수 있는 볼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튜토리얼 맵 없어 나한테. 이게 슈퍼볼 같은 거는 내가 그 자파점을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안 했더니만 이 꼴이 나는 거죠. 공작으로 두 개 만들 수 있다고?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를. 여기 아예 그냥 깎아질렀는데. 오우 쉣. 포프니크가 없으면 접근이 안 되는구만.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건너가야 돼. 저 멀리에 뭐가 저택이 있는데? 아니 무슨 꼬꾸리. 안돼 맥구리. 맥구리 허를 찔렀다. 약할 건 알지만 독침 전발. 너무 약한데 움직일 수 없다. 잠깐만. 갈등을 치자. 너무 단단한데? 격투라서 반감이죠. 오 좋아요. 딱 좋아요. 안돼 안돼. 원시임 효과 발동해버렸어. 아니 왜 곱돌이라니 말도 안돼. 왜 위협이 없을까. 그렇지. 한척분이 승리구만 정말. 와 지도도 멋있다 뭔가. 아니 얼음 귀신이잖아. 잠깐만 아무도 없다.
근데 불꽃 없니? 어우 뭐야 레벨 차이 너무나. 안돼 버텨. 무친. 으악. 그냥 죽여 그냥. 어쩔 수 없다. 경험치로 쓰자. 베스나이 레버. 누서랑 뭐 이런 애들은 지금 내가 얘네를 잡을 수 있는 그게 아니야. 빠르게 여기 벗어나야 돼. 일단 나 저기 절벽 위에 저택이 너무 신경 쓰이거든. 잘도 찬바람 들고 이런 후미진가까지 오게 하는구만. 여긴 이분이 크레베이스의 캡틴이자 내가 존경하는 르프 선생님이야. 너무 거만하게 울지 말라고. 우선 제 소개를 하죠. 제 이름은 르프 진주단 캡틴입니다. 당신 은하단의 오트밀님이시군요. 묻겠습니다. 어째서 크레베이스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폭주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제 임무니까요. 그럼 이것도 묻겠습니다. 폭주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 거죠? 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묻겠습니다. 은하단의 임무와 상관없이 진짜 당신의 생각은 어떻죠? 크레베이스를 잡아 넣어야 돼요. 서른을 한 크레베이스는 그 어떤 사람이나 포켓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확실히 크레베이스가 지금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고 있지 않지만 저런 거대한 몸으로 언제 날뛸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불안도 덜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도 이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기소개는 더 필요 없겠군요. 그럼 어서 포켓몬을 꺼내시죠. 잠깐만요. 저 승부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받을 생각이 없으면 저는 마저 글루닉이나 단련하고 있겠습니다. 큰일인데? 이거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냥 렌트라로 조져버리자. 갑니다. 저희 얼음처럼 단단한 근육을 부술 수 있겠습니까? 뭐야 당신 근육을 부수는 거 아니잖아. 렌트라. 잠깐 체력이 어라? 잠깐만 이건 아니야. 잠깐만 이건 좀 예상 외웠다. 잠시 피를 꽉 채울 걸 그랬다. 어쩔 수 없어. 차라리 모크나이퍼가 나와. 강구입니다. 눈사라기. 눈사라기는 어떻게 이게 사라기 눈이랑 다른 건가? 일단 모크나이퍼로 격투 기술로 얼음 귀신을 잡고 생각해. 잠깐만 야 이건 아니지. 다행이다. 강공. 어차피 한번 쓸 목숨. 이걸 산다고? 야 이건 아니야. 속공이라서 살았다 이건. 제발.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안돼 36렙짜리라고 나는. 잠깐만 전화가 왔어요.
아, 그게 제가 내일 고향집 내려가야 돼가지고 설 연휴라. 여기 되게 밤하늘이 멋있네. 진짜 극지의 그별 떠있는 하늘이다. 이 사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믿고 있었다고요. 크레비스를 진정시키겠다면 영원한 얼음을 가지고 왕의 터로 와주세요. 녹지 않는 얼음 이런 건가? 하늘을 나는 워글의 힘이 필요해. 설마 공중날개? 드디어? 크레베이스는 진주단의 왕인데 내가 설명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아무튼 설명해줄게. 크레베이스가 좋아하는 영원한 얼음은 순백동토에 널려있는 빙겨 위에서 얻을 수 있어. 빙겨는 인간은 물론이고 포프니크도 오르지 못하니까 워그를 타고 하늘에 접근하자는 거야. 2미터 전까지는 올라가 봤다고? 근육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냥 올라갔다는 거야? 사비에 대해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녀석이다. 선단 신전. 사비. 쟤 누구지? 쟤 원래는 누구였지? 아무튼 천리 안으로 다 봤어. 나랑 술래잡기 하자. 내가 있는 곳까지 올수 있을까? 어글이 모양이 다르네요. 저기도 폼이 다르네. 저는 그동안 운동 좀 하고 있겠습니다. 헬창이었다. 저기 위까지 올라가라고? 대화하자. 대결하자가 아니네. 이거 어이? 이걸로 이거 이렇게 안 되네? 야이 왜왜안 됨? 이렇게 와야 되네?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은 사비. 이 얼굴 어디서 봤는데 이거 누구지? 앞으로 잘 부탁해. 반가워. 잘 부탁해. 너에 대한 소문 들었어. 엄청나게 강하다며. 내 논리 상대로 부족하진 않겠네. 무슨 소리 하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 크레비스를 진정시키기 위해 워그레임을 빌리고 싶은 거지. 그래, 좋아. 만약 네가 나를 잡을 수 있다면 말이야. 가자, 워글. 망했다. 사비를 쫓아가자. 어딘데? 아, 저기 갔다고? 이거는 차라리 여기를 갔다가 회복시키고. 밤하늘이 멋있으니까 그냥 잠깐만 휴식하는 걸로 할게요. 아침까지 하진 않고. 아니지. 오, 저기에 등불 있다. 밤에는 이게 눈에 더잘 띄어요. 아, 이거 너무 너무 딱딱하잖아. 눈이 푹신푹신하게 밟혀야지. 잡았다, 이 녀석. 어트밀. 추운데 고생했어. 내가 따라잡힌 걸까? 아니면 일부러 기다려준 걸까? 어느 쪽이게? 그리고 말이야, 천리안이라는 거 진짜로 있는 걸까? 그럴걸? 본인이 아니면 알수 없는 거니까. 마지막 술래잡기는 선단신전에서 할 거야. 나를 따라와. 나는 즐기고 있을까, 아닐까? 되게 알쏭달쏭한 소리를 하네? 가자, 워글. 말버릇이라고 해야 될까? 말버릇이라니까 좀 그렇다. 말하는 습관? 이런 게 되게 말투? 되게 독특한 캐릭터다. 또저 멀리까지 갔어요. 이 위에까지 갔다고?
오 잠깐만. 오 방금 뭐였어? 신뢰도 약이었는데? 오 잠깐만. 잠깐만. 어, 어 미친. A랑 Y랑 헷갈렸어. 얼음 귀신 폭포. 근육 덩어리들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아 잠깐만. 이게 아니고. 오 괴력문이다. 잡을 수 있을까 저거를? 70렙이라고?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크레비스의 아기야. 얼음공이었나? 뭐였지? 꽁얼음! 얼음공이 아니고 꽁얼음. 저건 뭐지? 어? 여기는 크레비스가 나오는 그런 데인가? 설경 온천. 여기서 꼭 크레비스랑 싸우나봐. 딱 봐도 그럴 것 같이 생긴 곳이죠. 아니 이거 이 앞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못 가? 여기로 갈 수 있네. 여기 분실물이 있다는데? 온천이다. 온천욕 하고 있어 얘네들. 근데 분실물 어딘지 모르겠어. 이건가? 어 찾았다. 맥. 이건 뭐야? 모래 해변무. 여기로 가다 보면은 새로운 임무도 받을 수가 있어요. 먹을 타고 날아다닐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 불편한 짓거리도 안 할 수 있잖아. 오. 잠깐만.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와우. 하늘이 정말 환상적이야. 별, 별이 막 떠 있는데 이게 이 진짜 말, 밝아오는 이 아침 하늘이 와, 해 뜬다 야. 와. 와. 이거는 사진 한 컷 찍고 싶게 만들어졌네 약간. 저기가 신전인가봐. 그럼 이 밑에 있는 저거는 뭐지? 새로운 일회. 저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 퀘스트 받고. 아 젠장. 뛰어. 오트밀. 여행은 함께하는 거라는 말 알아? 아, 나 이거 방금 짤 저거 할 게 있다. 여기가 선단 신전이야. 들어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따라와. 오트밀과 함께하는 순례잡기 난 즐기고 있을 거 아닐까? 닮은 사람... 포켓몬이 아닌 곳에서 닮은 사람이 있어. 사비님에게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비님이 허락하셨으니 당신도 신전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려면 신전에 설치된 장치를 풀어야 할 겁니다. 장치를 푸는 데는 석상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더군요. 석상의 가슴에 어떤 무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퍼즐이네요. 이건 약간 그거지. 야숨에 나오는 그 신전 사단 같은 느낌? 어 진짜네? 야숨이잖아요 이건. 야숨이잖아 이거. 갑자기 분위기 야숨이야. 물론 레지 시리즈가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포켓몬들의 강철 무늬가 새겨져 있다. 뭘 바라보고 있는지 중요하다 그랬죠? 얼음 무늬가 새겨져 있다. 레지 아이스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근데? 얼음 무늬. 이걸 뭐 조작을 해야 되나? 이거 아닌데? 조작하는 패널이 어딨지?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건데? 일단은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건가 봐요. 올라가면 되는. 아 이거 뭐야? 패널 3개가 끼워져 있다. 석상의 시선 끝에 있는 것. 문에 희미하게 문자가 새겨져 있다. 첫 번째로 어떤 패널을 만지시겠습니까? 뭐 어쩌라는 거지? 잠깐만. 이게 순서인가? 바위. 바위강철 얼음이었잖아. 아니 너무 쉽잖아 이거. 아니 잠깐만 이게 뭔. 이게 진짜였다고? 얼음. 바위. 강철. 아, 얼음 바위 강철. 그리고
얼바강바. 얼바강바얼. 얼바강바얼. 아니 너무 쉬운걸? 너무 쉽잖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얼. 어, 잠깐 여기서부터다. 강철이죠. 강. 얼. 바. 강얼바. 강얼바. 강얼바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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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강얼바얼. 강. 바. 강얼바얼. 강. 바. 강. 얼. 바. 얼. 강. 바. 원투 원클. 아니 저기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요. 오! 오!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 아! 도망쳐. 아! 오! 킬리안 넌 내 거야. 몬스터볼을 몇 개를 썼던가. 따라잡혔네. 곧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재미없어. 있잖아, 내가 천리안으로 워그를 타고 하늘을 활공하는 널 봤는데 진짜일까? 진짜로 만들 거야. 와우, 이거 뭐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워그를 타고 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정말 하늘을 날고 싶다면 호트민의 힘을 나에게 보여줘. 설마 배틀? 나랑 싸울래? 좋아. 이거 짤 해서 보여줄 사람 있어. 어? 뭐야? 미리 알려주네? 얘네 다 통신진화로 하는 저기 애들이죠. 레지 시리즈 안 꺼내서 얼마나 다행이야. 와 뭐야 3대1이야? 오우 쉣. 야 이건 좀 솔직히 모양새가 그렇지 않지 않아요? 핀뜯기는 구던데? 너 돈 있냐 이거잖아. 번개없니 쓰고 화려하게 퇴장하도록 해. 아 이게 산다고? 죽었지. 이건 죽었죠? 타만파를 타만타를 제물로 맞춰. 잠깐만 꺼내기만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도대체? 아니 꺼내기만 했는데 이렇게 줄줄이 쓰러지면 어떡해. 정말 뭔가 이해 안 되는 시스템이야 정말로. 왜 이렇게 해야 했을까.
잠깐만이라고 했어야겠다 아까. 아니 잠깐만 진짜로. 아 미쳤나봐 아무것도 못하게. 템은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그냥 꺼내고 죽고 꺼내고 죽고 이렇게. 이게 반복이야. 이게 뭐야 내 차례가 이제야 돌아왔어. 정말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제발. 아니 이거 이게 공정한 거냐고 진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 잠깐만 뭐 떴었어 너 지금. 아니 진짜 너무 이거 이해가 안 돼. 이거 왜 누르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왜 누르고 나서 선택을 못해? 이거 봐봐 이거 누르고 나 선택하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오히려 본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본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봐봐 그냥 지들이 다 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겨우 기력의 조각을 썼을 뿐이야. 봐봐 이거 봐봐 또 에레키블로 가 있잖아. 거대 코뿌리를 해야 되는데. 컷. 쉣. 버텨내고 처참하다 정말. 전부 너의 승리야. 옥상으로 가자. 머글에게 힘을 증명하자. 어쩌라고 이제. 락라. 어글, 네가 직접 오트밀의 실력을 확인해 볼 거야? 설마. 야, 이거 또. 야, 잠깐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이건. 지고 말았다. 다시 도전하자. 어쩌라는 것이지? 87 프렌드 포인트. 예. 네. 오늘 끝장을 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내일 고향 내려가야 돼 가지고 이상 아마 못하지 않을까. 어? 뭐야 풀로 찼어? 어? 풀피가 됐네? 어 이거 되게 추워한다. 오래 놔두면 추워하나봐요. 오래 놔둬봐야지. 아 목소리가 나오네. 얘 목소리가 있구나. 아 근데 추움 불쌍하니까 그라그라.
날개시기 강공봉겸니 죽어. 아 날개시기 이거 봐봐 지금 비행타입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어 너 지금 컷. 아 이걸 아 비행타입이 아직 사라져 있었나봐. 와 애들 랩업했네 기술숙달. 머그리 저서 분해 슬라다큐 재밌었으니까 돌아가볼까나. 저기 알려줘야지. 농담이야. 같이 피리를 불자. 얘는 한쪽 끝을 안 막네. 끄덕. 머글은 오트밀의 선율을 가슴에 새겼다. 푸른 하늘 플레이트. 수고했어 사비. 오트밀과 함께 여기저기 날아다니면 워글도 기뻐할 거야. 인간과 포켓몬이 어울리는 세계라. 이거 스토리 나 켜놓은 오늘 안 되겠네. 신호님의 분노인 걸까? 아니면 그분이 내리는 시련? 시련이라 이게 정말 시련이라면 마지막 왕인 크레베이스를 진정시키면 균열이 열려있을 필요도 없어지는 거겠지? 정작 시련에 맞서고 있는 건 히스의 예산은 우리가 아니라 은하단 사람인 너지만 말이야. 왜 갑자기 지리를 혼자 시대의 변화라는 걸 느끼는 중이라고. 재밌어? 아니면 별로야? 어느 쪽이야? 머그를 타고 날아와. 어허 영원한 얼음 그치. 저쪽에 보이는 게 빙괴야. 그렇군. 얼음 덩어리란 뜻이죠 빙괴는. 내리고 싶은 극강하라 하면 된다. 오케이. 머글라이드. 아 이건 정말 야숨이잖아. 낙하 중에 A 버튼 누르면 워그를 불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의 도약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야 대쉬 이게 오픈월드지. 아 잠깐만 어떻게 급강하라냐? Y가 급강하라면 아닌 듯? 어떻게 내리냐? 오 잠깐만 어떻게 내림? 급강하. 아 이렇게 아 끝을 밀면서 하는 거였어. 이렇게 하면 내릴 수 있다고? 아 영원한 얼음 아르세우스폰이 반응하고 있다. 영원한 얼음을 손에 넣었다. 크레베이스의 일부라고 전해진다. 와하하 드디어 등반에 성공했다. 당신도 여기 계셨군요. 빙괴일을 날아서 영원한 얼음을 손에 넣으시다니 어디서 그런 강한 사명감이 나오는 거죠? 안 춥니? 루프에게 영원한 얼음을 건넸다. 노력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긴 하지만 크레베이스와 싸울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빙산의 전장으로 와주세요.
절 따라하실 생각은 마세요. 저처럼 단련된 근육을 가져야 하니까요. 뛰어내리는 거냐? 진짜 뛰어내렸네? 일단 하나 해둬야 될 게 여기를 가야 돼 지금. 그렇지, 이 방향으로. 저기는 어디냐? 희한한 동굴이 있는데? 어, 여깄다. 영순이 와야 되는데. 캠프를 설치하러 왔는데 건축대에 영순이 오질 않고 있어. 분명히 순백동토에 있는 폭포 아래서 만나자고 했는데. 길을 잃어버리거나 할 녀석이 아니야. 영순을 좀 찾아봐줘. 빙상 기지 설치 이거를 해야 돼. 건축대에 영순을 찾자. 이거 어디 있는데? 진짜 그냥 찾아야 되는 거야? 아, 진주부락은 또 위에 있네? 왜 카메라 각도가 왜 안 가지냐? 아무튼 부락이 여기 있네요. 여기를 또 찍어 놓으면 나중에 날아다닐 수가 있죠. 이 추운 부락에 사람이 나오다니. 그렇구나. 진주 부락, 진주단은 원래 추운 데 사는구나. 꽁얼음도 조사. 물론이죠. 뭐야? 그렇다는 건 네가 나보다 꽁얼음인데 해박해진다는 거잖아. 그런 일 용납할 수 없어. 세상 그 누구보다 꽁얼음에 대해 잘 알고 좋아한다고 자부하고 있거든. 꽁얼음 도감 완성하면 내게 보여줘. 어, 제대로 조사했는지 확인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 이제 날아서 이동할 수 있게 되죠. 잠자는 설원의 왕. 가가지고 애들 좀 풀회복 좀 시키고. 일단 보고 중간 보고 한번 하고. 3000. 와, 이거 채우려면 또 한참 걸리겠네.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고도가 한정돼 있나봐. 봐봐, 여기선 자동으로 이렇게 돼. 날기 시작한 고도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 건가? 얘가 또 다시 내려가거든요? 아까 내가 말했던 게 맞네. 아까 여기 밥그릇 차려져 있었거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다시 불러낸다면. 야, 어우, 아야, 어, 오트밀님, 순백동토에서 사람 만날 줄이야. 평소보다 몇 배는 반갑네요. 루프님께서 주문하신 칼춘버섯 전화로 왔다가 크레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어때요?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들려주세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히스이 지방의 다섯 번째 왕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녀석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얼음덩이를 마구 날려들 뿐만 아니라 커다란 고드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땅에서 얼음 결정을 솟아내기도 한다군요. 너무 강한 거 아닌가요? 참고로 고대의 크레베이스는 키가 30m나 됐다네요.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칼춤버섯을 먹고 나서 근육훈련을 하면 효과가 좋아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위치야? 위험해서 안 된다더군요. 추운 와중에 수고해주세요. 야, 정말 엄청나게 편해졌다. 맨다리로 뛰어다니던 그때 비할 바가 아니야. 뭐야? 아까 제가 여기 밖으로 됐다면서 얘기했던 거기네요. 오케이. 영원한 이름을 이용해서 진정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근육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 자, 완성됐습니다. 진정시킬 준비가 되셨으면 출발해주세요. 크레베이스는 얼음 덩어리를 마구 날려댄답니다. 진정시키실 셈이라면 일단 무적의 회피를 사용해보세요. 네, 간다. 벌써 8시 반이라고? 오, 뭐야 이게? 이거 말이야 이게? 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야, 에바지. 야, 잠깐만. 야, 이건 아니지. 야, 잠깐만. 야, 이게 뭐야? 야, 이건 에바지. 잠깐만 있어봐. 오, 주저죠. 야, 이거 잠깐만. 야, 아니 미친, 타이밍 놓쳤다. 막고는 있는 거야 이거? 달고는 있는데, 아우. 야, 이거 잠깐만, 패턴이 이게. 야, 이거 에바지. 아니 돌아다닐 수 있는 그게 너무 한정적이잖아. 아, 미친. 돌았나봐. 아! 도망치는 방향을 내가 잘못 골랐다. 앞으로 도망치는 게 나아. 옆으로 가는 게 의미가 없어 이거는. 분볼만큼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앞으로 뛰어야 돼. 이렇게 이건 옆으로 뛰고. 자! 온다. 뭐 다섯 번이야? 이거 뭐야? 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니 스턴 걸린 상태에서. 아니 잠깐만 이건 에버지. 뭐야? 어 뭐야? 어? 잠깐만 내가 언제 얘를 던졌다고 그래? 내가 얘를 던진 적이 없어요. 난 얘를 던진 적이 없었어. 야 이건 어쩌라고 이걸. 와 밤하늘 이건 되게 멋있다. 그럼 별개로 야 오 잘한다. 근데 문제는 얼음 아이고 그냥 도망가 이거는 안돼. 프로차! 야, 이 얼음 덩어리야! 이거 조심해야 돼. 반피 깎았다 반피 잘 받았다. 패턴 더 강해지나? 강화 패턴인가? 뭔가 달라졌어요 약간. 뭔가 패턴이 바뀌었어! 패턴이 바뀌었다고! 진짜! 지그재그로 나가는 거 뭔데? 아! 아하! 너무 아깝다, 반핀데. 너무 긴장했다, 이거. 아씨. 아, 이걸 다시 해야 되네. 아 이거 안되겠다 야. 나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이어서 도전할게요. 또 졌어! 맞아요. 약간 응애 난이도로 하겠습니다. 나 이거 내일 고향 내려가야 돼가지고. 뒤에 뭔가 추가됐어 패턴이.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이게 뭔데? 어 잠깐만. 아니 에바지. 잠깐만. 야, 너무 빨라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아 이게 얼음이 가시가 계속 남는구나. 얼음 가시가 계속 남는 거였네 이거. 와 이게 뭔데? 아!
야 이거 다 깰라면 이거 너무 힘들겠다 이거. 나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는 이어서 할게요. 안 그럼 내일 제대로 고향에 못 내려가. 거의 다 왔어. 아니 잠깐만 이거 이게 제일 위험해 이거. 아 잠깐만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더 이상은 안 되는데. 일단 깨긴 깼습니다. 아 이거 근데 너무 이어하기라 가지고. 야 달도 떠 있네. 야 멋있다. 밤하늘에 이렇게 뜨니까. 야 지나가는 드디어 드래피언이 될 수 있군요 우리 스쿨피. 야 밤하늘에 이렇게 되니까 진짜 너무 멋있네. 고드름 플레이트를 받았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렇게나 크고 강한 크레이베이스를 인간의 손으로 진정시키다니. 당신은 하늘에서 떨어진 괴물인 겁니까? 괴물이 아니에요. 자신이 위험해지는 것에 무릅쓰고 폭주하는 왕을 진정시켜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어쩌면 루프 선생님은 진주단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고 신호님을 강하게 믿고 계셔. 그래서 금강단이나 은하단과 엮이면서 신호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누구보다 걱정하셔서 그런 거야.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언젠가 바뀌게 될 거야. 주애님? 오트밀이 가르쳐줬으니까요. 포켓몬과 동료가 되면 함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나도 글레이시아가 제 힘을 더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아 그래서 주애가 글레이시아를 키우는구나. 이 추운 데서 살아가지고 원래. 주애님도 바뀌셨군요. 역시 굉장하구나. 폭주하는 왕을 모두 진정시켰으니 시공의 균열에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건 아직 모르지. 기분 탓인지 균열이 전부 다 작아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네. 이걸로 끝이면 좋겠군. 시공의 균열에서 또다시 이상한 벼락이 떨어져도 오트밀이 있으니 걱정할 건 없지만. 그래 맞아 오트밀이 있으니까. 저기 주애, 서로 믿는 신호님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나는 너희 진조단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뭐야 고백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래 레알. 갑자기 무슨 소리래. 아무튼 모든 왕을 진정시켰으니 전목단장의 험악한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보러 가자고. 와 다들 여기 모여있는 거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직 잘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멋진 싸움이었다. 새로 잡은 건 없고. 어 뭐야 극한의 추위에 견디기 위해 깃털의 심해 공기를 먹으면 방한 기능을 갖췄다. 환경이 진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된다. 오 강공도 많이 썼네 나.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드래피온을 진화를 안 시켰다. 스콜피를 드래피온으로.
간다. 기술 같은 거 뭐 다 갖고 있겠지. 아 이거 레벨 40이나 돼서 지나네. 필살 구르기! 구르기! 혹시나 모든 왕들이 진정된 건가?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여전히 불명이지만 일단 정리가 돼서 다행이군. 시공의 균열에서 떨어진 정체문을 자네가 희스의 안녕을 가져다 주었네. 내일부턴 다시 평범한 나날이 시작되겠군. 덩굴정에서 기운을 보충하고 몸을 푹 쉬어주도록 하게. 은하단이 안심하고 히스이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조사대의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네. 잠자는 사론의 왕 달성! 토란떡 오늘은 엄청 많이 플리즈입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몽땅 가져와 주십시오. 크레베이스를 진정시켰으니 희스이 여기저기를 조사할 수 있겠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크레베이스까지 진정시키는 건 탐탁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어트밀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아 얘는 영빈이구나. 폭주하는 왕들에 의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을 거야. 모든 왕을 진정시켜도 시공의 균열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시공의 균열이 사라지면 어트밀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네? 그런 거야? 궁금하면 조사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트밀에게는 이곳 축복마을이 있으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내일도 바빠질 겁니다. 아 이거 이 사람 나를 여기에 계속 남겨두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난 원래 자리를 원래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오트밀에 주소나 할까? 지금 10시간 반째야.